오늘 뉴스 스테이션이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2호선 서초역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구속 만기일 꼭 한 달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아주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공범으로 몰려있는 최순실 씨를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법조팀 이윤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윤상 기자. 네.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최순실 씨를 같이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있다가 왜 갑자기 증인석에 부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일단 증인 채택이 결정이 돼봐야 그 진위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순실 씨 측에서는 그동안의 재판 전략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그 무죄를, 혐의, 그 무고함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좀 기류가 변한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를 끝까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그 공모관계를 입증할 혹은 공모관계를 반박할 핵심적인 증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를 증인석에 세워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을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려는 시도인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에 대한 생각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한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게 사실이다라고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동안 사실 법정에서 나와 있는 걸 보면 사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법조팀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최순실 씨를 믿지도 못하겠다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쪽에 제가 보기에 이미 그 둘 사이는 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이렇게 긋는 거는 맞는 거고요. 저는 이게 이번에 증인 신청은 바로 그 이재용 부회장 재판 후에 박근혜 대통령 측이 던지는 마지막 승부수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용 부회장 판결문을 놓은 걸 보면 그대로 이게 가면 바로 그냥 유죄가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정밀화 지은 부분이 뇌물 공여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이게 승부수가 없이는 바로 이게 뇌물 수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게 이재용 부회장 판결의 가장 약한 고리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그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부분. 네. 그다음에 그 공모를 이재용 부회장이 미필적으로 인식했다, 알았다는 부분. 이게 가장 그 약한 고리예요. 왜냐하면 이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게 직접적인 증거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게 이번에 아마 박 대통령 측의 전략은 바로 이게 최순실을 증인으로 이게 불러서 네. 과연 이게 공모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탄핵을 함으로써 만약에 공모관계가 부인되면 박 대통령에게 무죄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부른 거고요. 네. 저는 이게 박 대통령 측의 변호인과 그다음에 이경재 변호사 있잖아요. 네. 이런 이제 잘하면 사전 조율. 왜냐하면 당사자끼리는 이미 이게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넜더라도 네. 또 이게 변호사들은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게 그 변호사들끼리는 또 이게 모종의 조율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언제 등칠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증인에 세웠을 때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증인으로 세운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공모 관계를 이제 최대한 끊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최순실 씨 측의 어떤 입장 변화를 좀 기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뭔 주장을 했냐면 최순실 씨가 그냥 자기 일 좀 도와준 사람이다. 필요한 거 그냥 구매해 준 사람이다. 이 정도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최순실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K스포츠와 미르재단 같은 경우도 아 박 대통령이 좀 돌봐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챙겨받으라고 했다. 나 연설문도 좀 고쳐달라고 해서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 말하든지 등등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즉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상당히 의존했다라는 측면들을 이제 진술을 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재판부가 두 사람 관계는 이제 공모 관계다. 어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한 것이죠. 근데 박 전 대통령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나는 조금 도와준 사람,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가 뭔가 정호성 비서관한테 돈도 주고 뭐도 해서 다 주도적으로 해서 자신이 중간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사기도 치고 뭐 알선 수재도 하고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즉, 최순실의 독자적인 범행이다라고 이제 지금 규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최순실대로 이제 죄는 짓겠지만 문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 관계는 깨질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좀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그 서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만약 최순 씨가 좀 입장이 바뀌어서 아 이거 다 제가 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가 그냥 정호성 비서관한테 용돈도 주고 뭐 이렇게 등등을 해서 사기치고 해서 한 겁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인데 네. 과연 최순 씨가 그렇게 진술할 것인지 이거는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금까지 70차례 정도 열렸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1심 선고가 언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명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막판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국면에 네.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자신의 혐의를 입증하거나 아니면 기각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가 나면서 뇌물 공여가 어쨌든 하고심이지만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의 현안이 존재했는지 그리고 삼성에서 또 어떤 그 청탁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재판부 설득에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아마 마지막 남은 카드일 텐데요. 최순실 씨에게 직접적으로 질문 공세를 퍼부어서 모순된 증언을 끌어낸다든지 아니면 기존 입장에서 변화를 끌어내서 그 공모관계를 단절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증인석에 불러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정유라 씨,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까지 증인을 같이 신청을 해놨거든요.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최순실 모녀가 차례로 또는 나란히 증인석에 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정유라 씨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등장을 하면 두 사람의 관계부터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동안 덴마크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 정유라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정유라 씨의 그 말이 준비되는 동안에 저희가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정유라 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보고서 네, 잘 몰랐다. 모른다.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 박 대통령이 재판 이제 클라이막스를 지나고 있는데 네. 아마 이게 세 명의 증인을 신청해서 완전히 이게 뒤집을 하는데 네. 거기에 첫째 증인 이재용, 그다음에 그 최순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정유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이재용 부회장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게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네. 이걸 이게 입증하기 위해서 1심 이재용 판결에서는 이게 묵시적 청탁 있었다 했지만 이게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순실 아까 그 말씀드린 공모관계. 네. 그다음에 그 정유라는요. 제가 보기에 그 1심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유죄의 가장 큰 기여한 게 정유라하고 김상조 위원장이. 김상조 위원장이 큰 그림을 그린 삼성 승계구도 그렇게 증언했고, 그다음에 정유라는 바로 이게 그 승마 지원 부분이 자기 단독 개인에게 지원했다 이 부분을 증언했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정유라를 아마 이게 제가 증인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안 하면 이게 정유라의 공판 조서는 그대로 증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유라를 정인으로 불러서 반드시 이게 탄핵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게 그 실제 그 지원의 성격이 어땠는가 이런 걸 이게 탄핵하기 위해서 정유라를 부르는 거고요. 네. 아마 제가 보기에 정유라는 입장 변경이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정유라는 검찰이 아직 한 손에 영장을 들고 있고 한 손에 이게 딱 정언을 계속 압박을 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게 정언을 바꾸는 순간에 후속 영장을 다 청구할 수도 있고 아직 이게 영장을 들고 있잖아요. 검찰이요. 그래서 이게 정유라는 일관되게 아마 증언할 거고 최순실의 입장 변화는 좀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면 이제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귀국을 했을 때 검찰 조사를 우선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기습적으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수사팀, 검찰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찰에 나와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 나가서 증언한 내용이 상당 부분, 대부분 일치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자신의 성격도 거침없긴 하지만 어쨌든 진술하는 스타일도 아는 법이 내에서 아는 것을 몽땅 얘기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온다면 아마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다 털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유라 씨가 굉장히 어렸을 때 보고 그 이후로는 뭐 연락한 적이 네.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요. 정유라 씨의 이야기는 좀 달랐거든요. 정유라 씨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 한 차례 한 차례 무슨 대화 나눴어요? 그 1월 1일에 그냥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바꿔주셔서 네,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 1월 1일에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저 발언이 심상치 않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잘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 정유라 씨는 크리스마스 때 하고 뭐 1년에 몇 차례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면 모녀가 서로 엇갈린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전략은 그 최순실 씨하고는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었다. 네. 그냥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최순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 관제 수시로 드러났던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정유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은 걔가 이름 바꾼지도 몰랐다. 이게 이제 개명을 했거든요. 그만큼 정유라하고는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정유라 입장을 보면 예전에 처음에 이야기가 좀 달리 몇 차례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 딸과 통화를 했다면 기본적으로 최순 씨하고는 굉장히 더 가까운 사이였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왜냐하면 정유라하고 개인적으로 통화하면 뭐라고 묻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뭐 지금 어떤 처지인지 승마를 잘하고 있냐 뭐 등등을 이야기했고, 더군다나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한번 대통령인데 독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처음 재임 중에 딱 한번 독대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정유라라는 이름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네. 그 정유라는 승마가 하니까 그 좀 잘 봐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그 증거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즉 대통령이 정유라의 실체를 알고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움직였다는 그 증거가 바로 김종 전 차관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네. 대통령은 정유라는 이름 바꾼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만약 정유라가 증언을 똑같이 한다라면 이거는 심증을 대통령은 정유라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정유라의 부탁, 즉 승마를 지원했다는 것을 김종 차관한테 당연히 이야기했구나라고 재판부가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정유라를 좀 불러내서 나 아니? 나 모르잖아. 이렇게 이제 좀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하고 관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좀 증명하려고 하는데 아마 정유라 똑같이 증언을 한다라면 오히려 역으로 괜히 증언을 신청했다는 또 그런 또 판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최순실 씨, 뭐 정유라 씨에게 굉장히 단단히 화가 난 줄 알았더니 그제 최근에 재판을 할 때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우리 딸 불쌍하다 이렇게 두둔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혹시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갔을 때 그 두 모녀가 다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동 전선을 형성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글쎄요.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느낀 거는 어떤 특별히 그 둘 사이의 교감이 다시 가능해진다거나 그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최순실 씨도 엄마이기 때문에 그 딸의 그 증언 내용, 진술 내용을 내용이 법정에서 소개되니까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해서 그걸 감정적으로 복받쳐서 좀 이렇게 한탄을 한 것으로 네. 보여지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 선고가 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딸의 진술 내용까지 법정에서 증거로 공개된 거거든요.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답답한 마음 때문에 그런 감정을 내비친 게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최순실하고 정유라 씨도요. 이면 이제 그것도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넜고요. 다음에 이게 울은 부분. 또 이게 그 정유라가 무고하다, 죄가 없다고 한 부분은 바로 이게 최순실이 자기 방어를 위한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최순실이 지금 2대 입시 비리로 징역이 3년의 실형을 받아서 항소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김경수 확장 재판에 나와서 정유라가 이게 그 입학이 정당하다, 죄가 없다는 말은 결국에 본인이 죄가 없다. 이 말은 이게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증언한 거지 뭐 둘 사이에 저는 화해가 됐다 이렇게는 안 봅니다. 네. 네. 이 재판이 길어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로감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서울중앙지법 법정 417호 법정에 등장하면서 지금 저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교도관이 옆에서 부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팔을 이렇게 살짝 뺐다가 다시 들어는 그 자기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내성 발톱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제 발이 부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또 병원에 가서 MRI도 찍고 해서 이제 허리가 통증, 요통이 굉장히 심하다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 나오는 장면 보면 예전보다 굉장히 수척했는데 조금 그 이제 자세가 조금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구리를 좀 아프다는 이제 표정을 짓는데 보면 일단 이제 그 어떤 건강에 뭐 특별한 아주 뭐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게 뭐 교도관이나 교도수층이나 이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렇지만 이게 이제 노화 현상도 상당히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원래 청와대에 있을 때에도 사실은 이제 거의 어디 해외를 갔다 오면 한 일주일은 쉬어야 되고 굉장히 몸이 안 좋은 그런 건강하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구치소 수감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각 부분에 이제 이상이 많이 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네. 재판 자체도 본인한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유죄가 선고되면서 어려워졌고 또 최순실과 정유라 상태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선고 날짜를 앞당겨져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내보내줄까?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내보내줄까에 대한 그 희망 섞인 좀 기대는 있는데 그게 만약 안 되면 굉장히 또 심적인 고통이 크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몸 상태가 점점점 상당히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또 노화로 인한 몸의 어떤 안 좋아진 상태도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영수 특검 그리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뭐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고발을 한 겁니까? 네, 좀 뭐 놀라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 박영수 특별검사와 특검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장이었던 김진동 부장판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증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짜맞춘 수사를 했고 재판부는 이를 제대로 선별하지 않고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재판을 했다는 게 고발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 이 고발장은 아직 대검찰청에 있어서 일선 수사하는 그 검찰청으로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수사를 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맡게 된다면 윤석열 지검장이 피고발인인 상태인 사건을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자기가 자기 수사를 해야 하는 그런 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있는데요.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을 보면 고소고발 내용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뭐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이 가능한 그런 사건들은 고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해서 각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수사로 나아갈지 아니면 각하될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바로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에서 박 전 대통령의 당원 박탈하기 위해서 뭐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그 탈당을 권유했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어제 대구로 갔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선에 패배하고 당이 개멸 직전에 와 있었는데 TK 주민 여러분들이 이 당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난 대선 때 마련해 줬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향수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TK의 중심이고 대구인데 저기 자유한국당 역시도 정치적 기반이 튼튼한 곳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한? 일단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정면 승부를 한 거죠. 네. 사실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이제 탈당 권고, 이런 혁신위가 일단 했고, 아직 뭐 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의하지 않았지만, 일단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의 지지도가 뭐 그렇게 오르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그래도 바른정당과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일단은 박근혜 탈당 카드를 이제 꺼내든 것이죠. 네. 근데 문제는 사실 이제 당내의 친박 세력이 여전히 또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그 어떤 출당 공고는 뭐 될지 모르겠지만 또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의원들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상당히 또 힘든 경우가 있고 더군다나 대구 민심은 과연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러면서 볼 때는 어제 내려간 것은 뭐 어제 사실은 이제 홍준표 대표 반대하는 분들이 나와서 피켓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위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좀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0월 중순에 있을 박 전 대 1심 선고가 상당히 저는 자활 거로 봐요. 만약 여기서 유죄 선고가 나오면 사실은 뭐 홍준표 대표의 어떤 프로그램이 좀 힘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또 자유한국당 내부도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을 다뤄봤습니다. 여기서 이윤상 기자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역으로 출발하겠습니다.